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74일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은 역시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가장 바라는 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돼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손볼 것을 시사했습니다.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두 달 넘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끝낸 조 대법원장은 내년 1월 1일에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에도 바로 착수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